택배요. 이거 어디서 온 택배?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저기요. 저 변호사님, 택배 왔습니다. 나 뭐 시킨 거 없는데? 그 보낸 사람이 없는데요? 이거 누가 가지고 온 거예요? 저도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냥 가더라고요. 아니 지난번처럼 쓰레기 같은 거 막 그런 거 들어있는 거 아니야? 씨. 잠깐만요. 제가 해볼게요. 자신이 가진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범인을 찾아내지. 그리고 범인을 잡으면 증거라는 날카로운 이빨로 물고 늘어지면서 포기하게 만들. 그게 바로 탐정이야. 와 씨. 뭐야? 진짜 어이가 없네. 아니 뭐야 이게? 어떤 새끼야? 씨. 토끼? 귀엽네. 귀엽지? 아이고야. 눈이 없는데. 뒤에까지 아주 성실하게 쓰셨네. 이거 지금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제가 누군지 딱 알 것 같아요. 집힌 사람이 있어요. 아니 왜 우리 그때 그 가정폭력으로 이혼하신 분 있잖아요. 그분 남편. 허주연 데리고 나와. 허주연 데리고 나오라고! 지금 없어요. 뭐 그 도끼로 위협하시는 거예요? 그럼 내가 이걸로 위협하러 왔지. 어? 내가 장갑하러 왔어? 너 내가 나무꾼으로 보여? 그럼 네가 선녀네. 그 수시로 사무실로 찾아와가지고 무릎 딱 꿇고 빌더니 안 되니까 막 이 손도끼 들고 와서 죽이네 마네 했던 그 새끼야? 사무실에 도끼를 들고 찾아왔다고요? 괜찮아요. 너무 걱정 마세요. 저도 처음에 요거 할 때는 자기 얘기 들어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. 저 그래도 그 사람 이름 모르는 건데. 동현 씨, 나 그렇게 걱정되는 거예요? Nope. 우리 동현 씨 너무 스윗하다.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요. 요거 후추 스프레이. 요거 뭘? 요거 가지고 그냥 요거 요거는 가스총. 총?